해외 산림자원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해외조림 대상지 선정 시 고려 사항.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 이후 여러분은 사업 목적을 고려한 조림 대상지 선정 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또한 입지 환경 및 기반 시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알고 각각의 영향을 말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조림 대상지 선정 사례를 들고 각 대상지별 장단점을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사업 목적. 조림 사업의 경영 목표는 조림 사업의 종류, 임지 생산품, 1차 및 2차 가공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림 사업의 종류는 산업용재, 고무나무, 파묘나무 등이 있으며 이런 사업 종류에 따라 생산품과 가공품이 결정됩니다. 해외 조림 사업의 종류는 크게 산업조림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나뉩니다. 산업조림은 속성수, 장기수, 고무나무 조림으로, 바이오에너지 조림은 팜유나무, 바이오매스 조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표 생산재의 종류로는 제재목, 베니어, 펄프용 우드칩,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팜오일, 고무수액이 있으며 각각의 목표 생산재에 따라 조림사업의 종류와 식재수종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조림지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림지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조림사업의 종류입니다. 조림지의 지형 조건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형 조건에서 단위 면적당 판매 가격이 낮은 속성수의 경우 집약 경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약 경영을 위해서는 평탄지가 유리합니다. 조림 면적의 경우에는 집단화된 조림 면적이 클수록 조림 비용과 생산 원가가 낮아집니다. 1회 운송량이 많을수록 단위당 운송비가 감소하므로 운송량을 증가시키려면 일정 기간 동안 수확된 생산량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 단가가 낮은 속성수가 장기수보다 1회 운송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입지 환경. 기후 조건에 따른 식재 수종과 투입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온의 경우 위도와 해발고에 영향을 받으며 조림 수종은 최저 기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우량과 강우일수 부분은 강우량이 많을수록 임목 생장에는 유리하지만 조림지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우일수가 많을수록 임목 생장에는 유리하며 생산 원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토양 조건에 따라 임목 생장량과 임도 유지 관리비가 달라지는데 토성이 주는 영향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임목 생장에는 양토, 사양토가 유리하며 임도 개설 및 유지 관리에는 사토가 유리합니다. 토질은 수종별로 토양 요구도가 다르며 특히 pH가 중요합니다. 산지 경사도는 조림지 관리비 및 생산 원가가 달라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산지 경사가 높을수록 생산 원가가 증가하게 되며 평탄지가 경사지보다 유리하지만 배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비는 조림 예정지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림 예정지의 형태는 벌채 예정 조림지, 이차림, 관목지, 경작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채 예정 조림지와 이차림은 벌채목 판매 수익과 투입되는 비용의 고려가 필요하고 관목지와 경작지는 벌채 예정 조림지 및 이차림보다는 정리비용이 낮습니다. 3.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임지 생산품 또는 가공품을 수요처에 전달하거나 인원, 기자재 등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전력, 통신 등을 말합니다. 운송수단과 운송거리는 운송비를 좌우합니다. 운송수단은 주로 해상, 하상, 철도, 육로, 항공이며 임지 생산품을 1차 가공 공장까지 운송할 때, 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까지 운송할 때 각각의 운송 경로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송비는 1회 운송량이 클수록 운송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해외 조림 투자 대상지 선정 시에 기반시설 유무는 가장 중요한 검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선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저반 가능한 선박의 크기, 크레인, 보관창고 등을 검토하고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지점의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와 하상 운송 시 터그보트와 바지선의 운행 가능 여부와 거리를 고려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접근로의 유무와 관리 상태도 꼭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도 밀도가 높을수록 전천후 임도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교량이 있을 경우 교량의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불안정한 큰 교량이 있을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력은 해외 조림 사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부분의 열대 조림지는 공공 전력 공급 시설이 없거나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력 확보 방안도 꼭 강구해야 합니다. 임지 생산품만 생산하는 지역도 사무실, 정비소, 숙소 등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가 발전을 할 경우 유류대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소형 발전기나 열병합 발전소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은 사무 환경 구축 및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통신을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지역 통신사의 통신망 또는 인공위성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고 사업진의 통신은 무전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4. 지역사회.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 주민이 많을 경우 노동력 확보가 유리하기도 하지만 토지 분쟁의 위험성도 같이 증대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이 많은 지역은 속성수를 기르는 것이 좋고 만일 주민 수가 적다면 장기수가 유리합니다. 지역사회 조사 시 주변의 관련 산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기존 사업에 관련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면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림과 1차 가공을 겸하고 있다면 저가로 임지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지 생산품 없이 가공만 진행한다면 원자재 확보가 불안정할 것입니다. 자국 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친화 정도와 종교도 꼭 검토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반군이 존재할 경우 생산성이 낮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확률이 높으며 종교는 근로일자와 근로자 화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기타 검토 사항. 기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장 접근성, 투자금의 회수 시기, 해당 지역에서 검증된 수종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시장 접근성은 임지 생산품을 판매할 시장에 적합한 사업 목적과 조림 수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펄프용 원목을 칩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에 특정 비용 이상이 소모되면 투자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타 수요처 개발을 추진하거나 사업 목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금의 회수 시기를 검토하는 것은 제재 용제 생산의 경우처럼 투자금 회수에 20년 이상을 소요하느냐 아니면 속성수나 고무나무 조림을 통해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검증된 수종을 검토하는 것은 크게 천연갱신과 인공조림의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갱신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는 토종 수종을 선택하며 인공조림의 경우 주변에 식재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 수종을 선택합니다. 6. 현장조성 필요시설 예시. 이번 소단원에서는 해외 조림 현장에 조성이 필요한 시설들의 예시를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캠프 시설은 사무실, 정비소, 현지인 숙소, 의료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품 창고, 발전기, 물탱크, 경비초소 등의 시설도 모두 캠프 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운송시설도 살펴볼까요? 강가의 부두, 벌크선 접안시설, 인원 수송용 보트, 바지선을 사진으로 확인해보세요. 그 외에 다양한 시설들을 한 번에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토론 장소, 지역 조회용 광장, 외부 인사 기념 식수원, 직원용 체육시설의 모습입니다. 7. 해외조림 대상지 사례 소개. 이번에는 기업들의 해외조림 대상지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한화조림지. 캄보디아에 자리한 한화조림지의 위치와 인력 이동 시간, 상품 및 자재 운반 등을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판매처 및 생산품, 사업지까지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LG 상사 팜유나무 조림지. 인도네시아에 자리한 LG 상사의 팜유나무 조림지의 모습입니다. 조림지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대상지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홀딩스 팜유나무 조림지. 인도네시아에 자리한 대상홀딩스의 팜유나무 조림지의 모습입니다. 조림지의 위치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대상지 선정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국고보조사업, 해외 산림정보서비스, 용자지원, 해외 산림인턴입니다.